2023년 하반기는 반등의 신호탄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다.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국토부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 날 결정 공시했습니다. 자, 작년 대비해서 전국 평균 18.63%나 하락한 수치로 결정 공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해 드렸다시피 2023년 하반기는 서울 아파트 모든 지역 일대들이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반등의 신호탄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대표적 세부담은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PPT 자료를 보면서 종부세 계산을 통해 얼마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기에 매도 물량 출회 현상이 잦아들어 다시 집값 반등의 신호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는 이번 결정 공시에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었습니다.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일단 열람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 청취를 수렴하게 됩니다. 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거 좀 조정해달라라는 얘기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건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출 건수 2019년 2만 8천 건에서 2020년, 2021년 급속도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의견 제출을 한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2022년으로 전환이 되면서 23년 이렇게 만 건 이하로 의견 제출 건수가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고 반영 비율은 16.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의견을 제출한 이 반영 건수를 반영한 그 비율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2019년이 가장 많이 반영을 해줬습니다. 21.5%. 그리고 2020년, 2021년에는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영을 거의 안 해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다시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23년 16.5%로 2020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반영을 많이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은 2023년 공시가격 마이너스 18.63%로 집계가 되었죠. 서울은 마이너스 17.32%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가장 변동률의 하락폭이 큰 지역 일대는 세종입니다. 마이너스 30.71%로 하락폭이 컸다.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마이너스 22.27%로 하락폭이 그 다음으로 컸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죠. 마이너스 24.05%. 대구도 마이너스 22.06%. 대전도 마이너스 21.57%로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 일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락폭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서 강원도 마이너스 4.37%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 마이너스 5.59%, 그리고 전북도 마이너스 7.99%, 그리고 광주 마이너스 8.75%로 마이너스 10% 미만으로 하락폭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전년 대비 공시가격 하락폭이 크게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뒤에 PPT 자료를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하반기는 집값이 반등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서 종부세 경감 혜택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계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초고가 주택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2022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동 명의로 진행을 했는데 강남구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신축 아파트죠. 8호 타입 기준에서 작년에 공시가격 대비해서 세부담이 얼만큼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격이 작년에는 22억 5천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자,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요거를 50%로 나눠서 11억 2,500 해서 각각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자, 종부세 공제는 총 12억이 되고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각각 6억씩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5억 2,500만 원이 집계가 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데 원래는 80%인데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 시행령 개정으로 60%로 대폭 낮췄습니다. 따라서 5억 2,500에 60% 적용해서 과세 표준이 3억 1,500만 원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3억 원에서 6억 원 기본 세율로 0.8%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누진공제는 60만 원 공제가 돼서 192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중복분 70만 원을 빼주고 농특세 25만 원을 더해줘서 1인당 종부세액이 147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각각 147만 원 총 합산 294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자, 공시가격이 하락폭이 컸죠. 따라서 22억 5천만 원의 공시가격이 17억 3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4월 28일부터 결정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공시가격 알림위에 접속하시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열람했더니 17억 3천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각각 8억 6,500 종부세 공제가 2022년에는 6억씩 공제였지만 올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9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죠. 따라서 8억 6,500에 종부세 공제가 각각 9억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총 종부세는 0원이 됩니다. 0원.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작년에는 거의 300만 원 정도 나왔던 종부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죠. 자, 이거는 종부세 공제가 되는 고령자 공제 60세가 넘어가거나 또는 장기 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이보다 더 낮은 세금을 내셨겠지만 60세가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보유기간이 5년이 넘어가지 않은 분들은 요 정도 수준으로 납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아예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초고가 아파트를 들고 계신 1주택자 분들은 매도를 할까요? 매도할 이유가 없죠.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2주택자 기준에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잠실 엘스 8호 타입 아파트를 들고 계신 분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기름뉴타운의 8단지 대장 아파트 8호 타입을 투자 목적으로 들고 계신 2주택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기준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잠실 엘스의 공시가격이 19억이 집계가 되었고 기름 8단지 같은 경우에는 8억 3천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합산이 총 27억 3천인데 공동명의로 진행을 했을 경우 13억 6,500씩 각각 종부세 6억씩 공제를 받아 7억 6,500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해서 과세표준 4억 5,900 여기에
3억에서 6억 구간이기 때문에 세율이 중과되어 작년에는 1.6%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누진공제는 120만원 적용되어 614만원 이게 이제 종부세가 나왔고 재산세 중복분을 110만원 빼주고 농특세 101만원을 다시 더해서 1인당 종부세액이 605만원씩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총 부부이기 때문에 총 종부세액이 1210만원이 발생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2023년에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하락했습니다. 19억짜리가 13억 9천으로 하락했고 그리고 8억 3천짜리가 6억 3천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합산이 20억 2천으로 집계가 되었다. 그리고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각각 10억 1천, 종부세 공제는 9억에서 1억 1천입니다.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아마도 80%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80%로 기준화 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율도 인하가 되었죠. 세율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0.5% 기본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재산세 중복분 21만원을 빼주고 농특세 4만 6천원을 더해서 1인당 종부세액이 27만 6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종부세 부부 합산 5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고가 아파트 한 채와 고가 아파트 한 채 총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00만원을 넘게 종부세를 납부했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작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래 거의 90% 정도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대폭 60%로 낮춘 겁니다. 60% 엄청나게 경감 혜택을 줬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210만원을 납부했었어야 된다. 1210만원. 그런데 올해 1000만원 냈던 분이 얼마 냅니까? 55만원 밖에 내지 않습니다. 55만원. 얼마나 경감되는 겁니까? 약 95%나 경감된 거다. 이런데 2주택자분들이 매도하시겠습니까? 매도 안 하죠. 매도할 이유가 사라졌죠. 따라서 6월 이후부터는 매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물출의 현상은 잦아들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 3구는 이미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이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북구 라인 쪽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도 없고 세부담도 없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는 더더욱더 사라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3주택자 기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택자. 자, 이런 3주택자 굉장히 많죠. 기름 뉴타운 8단지 8호 타입 기준에서 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 기준에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공시가격이 8억 3천 나왔습니다. 공시가격 합산이 24억 9천. 그리고 이거를 공동명의 했기 때문에 12억 4,500으로 공제 6억씩 받아 6억 4,500. 그리고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해서 3억 8,700 과세표준이 나와 3억 원이 초과돼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1.6%. 누진공제 120만원, 499만원이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 80만원, 농특세 84만원 더해줘서 1인당 종부세액이 503만원. 그래서 부부합산 총 종부세액이 1006만원이 발생이 되었었을 겁니다. 자, 1000만원 납부하셨던 분이 과연 올해는 얼마 납부하게 될까요? 자, 올해는 공시가격 8억 3천이 6억 3천으로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합산이 18억 9천, 그래서 9억 4,500이 되죠. 여기에 각각 9억씩 공제를 받아 공정시장가의 80%로 적용을 했을 경우 4,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3,600만원이 나와 세율 3억 원 이하 0.5%로 적용을 해서 18만원이 됩니다. 18만원.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 7만원, 농특세 2만원을 더해줘서 1인당 종부세액 13만원, 부부합산 총 종부세액 얼마 나옵니까? 26만원이 나온다. 작년에 3주택자가 1000만원이
나와서 매도를 계획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얼마 나옵니까? 26만 원 나온다. 26만 원. 엄청나게 경감이 된다. 이분들이 매도할까요? 매도할 이유가 사라졌죠. 따라서 매도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물건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이제 6월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 출회 현상이 잦아들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세부담의 종부세 경감 혜택으로 인해서 다시 반등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